자, 이번에는 신가족 기획 가보겠습니다. 박진우 리포터. 네, 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기 쓰기에 통화 녹음 거기에 CCTV 확인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대체 아내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보시죠. 남편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최미순 씨. 남편과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적어둔 일기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기록하는 것은 일기뿐만이 아닌데요. 쫄! 지금부터 똑바로 나한테 이야기 해줘. 나 그래 안 하면 나는 진짜 영혼이 풀릴 거야. 남편의 언성을 높일 때면 몰래 휴대전화에 녹음까지 해준다는데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 CCTV에 찍힌 모습까지 제작진에게 보여줍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기록하는 걸까요? 나중에 보여주려고 남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새지 말라고 참 괴롭히는 방에 들어가서 나 잘 떠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공단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갔다 나갔다 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잠이 부족한 아내. 게다가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20년을.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남편의 잔소리 얼마나 심한 걸까요? 관찰해봤습니다. 잠시 누워서 쉬고 있는 아내인데 하지만 남편은 바람보다 않고 뛰어오고 그래,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맞잖아. 어? 조금 생뚱맞죠? CCTV 속 남편은 왔다 갔다 아내 주변을 서성이며 20여 분 동안 쉴 새 없이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 이런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아내입니다. 다른 척 한 거예요. 이제. 계속 얘기하고 못 자게 하는 거지. 하지만 남편이 늘 끈질긴 잔소리꾼은 아니라고 하는데. 기다리 아저씨예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해도 웃고 넘어가고 이래요. 이렇게나 자상한 남편이 잔소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님이 태클 걸잖아요. 그걸만 못 참는 거예요.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변 상인과 다투고 난 다음에 여기로 술 먹고 아침 6시 다시 계속 한 얘기해봐요. 그거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얘기를 천번 만번 들으면 제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을 조금씩 횡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도 너는 또 봐줄 거지? 성인군자처럼 누구 봐줄 거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밤에 나한테 계속 그런다고 해결을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엔 어김없이 술을 마신다는 남편. 그럴 때마다 잔소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인다는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집에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부부 싸움 중 놀란 마음을 쓸어내린 적도 많다는데요. 몸이 머리에서 칼도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맞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싶었었는데 서류를 하러 왔어요. 하지만 서류를 찢어버리며 이혼을 거부한 남편. 자취를 했어요. 동생이 그때 여기 서울 살았었거든요. 취직하고 가지 말까. 가출까지 감행했던 아내. 남편의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아내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제압이 안 돼서. 그래서 하기도 했다니까요. 내가 힘이 안 좋아도 상대방 힘으로도 눈물 넘겨뜨릴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체격이 훨씬 큰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배웠다는 아내. 늦은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잔소리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작진이 가봤습니다.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고 남편의 상태를 관찰해보기로 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은 뭔가에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똥파리게 왜 똥파리냐? 자, 경찰 왔어. 내가 그날 경찰 진짜 불러야 했다니까? 신고했네. 혀가 꼬인 상태죠. 손님과 있었던 신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이 맞잖아. 너 왜 그렇게 과했어? 그 뭐야? 언성을 높이는가 싶더니 한입 쳤어. 너 한입 쳤어.
아내 바로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 다행히 비껴나갔지만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맨날 술만 먹으면 그러냐고. 그래. 나 술 못 되지 않아. 너 내가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가 지금. 한참 동안 아내에게 화를 쏟아내던 남편은 운이 덜 풀린 걸지 이렇게 오열을 하는데. 미치죠, 미치죠.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전 미쳐요. 정말 속에서 불불불 끓어서. 그런데 남편이 술을 먹지 않고도 잔소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있어요? 진정 없어요. 그냥 갑자기 당하는데. 왠지 심해도 못하고. 아내는 그래서 더욱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 흥미량죠. 기가 막히고 제가 맨날 일이 안 생겨요. 둘이 있을 땐 그래서 피해요, 제가. 남편의 잔소리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친정 동생이 버전을 쓰게 됐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약점 잡힌 걸로 계속 그 사람을 한 15년 괴롭혔다는 건데 어떻게 참아먹을 거예요? 15년 전 있었던 일 이후 남편의 잔소리와 폭언이 심해졌다는 아내.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런 것 같다고 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응? 벌써 난 다 풀렸어.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난다는데. 힘들어요. 어때요? 이하고 이제 이 힘든 거 풀어내고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질색을 하니까 봐봐 내잖아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관찰 카메라 더 보시죠. 그거 아이 같으면 그 X 말아 이 말이야. 알았나? 알았냐고. 참지 못하고 더 알려! 격하게 폭발하는 남편.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괴롭히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논한다고 생각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하면 또 자기 말 무시한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또 욕하고. 그런데 아내에게 밤새도록 잔소리 늘어놓을 이유가 절대 없다고 하는데요. 나도 자야 되는데 그걸 몇 시간을 붙잡고 있겠어요. 난 이제 노래방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다 푼 거예요. 술과 노래로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만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쫙 해놨더라고. 차곡차곡 쌓인 게 뭐만 떼는 게 다 나오더라고.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내 말에 긍정을 해줘도 되잖아. 한 번쯤은. 근데 내 말에 전혀 긍정을 안 하는 거야. 전혀가 아니지. 그거는. 나는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내일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 접점이 없어 보이는 부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담을 거부하는 남편. 결국 엉덩이 됐다. 한 번씩 나한테 술 먹고 얼마나 행위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 뭐를 행위를 부려. 술 먹고 어떻게 그럼 네 이야기 네가 네 잘못이 나왔네 지금. 그래서 내가 너는 결혼 초대를 싸. 급기야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나는 절대 안 간다고 이야기. 결국 남편은 상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내 혼자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시작. 15년 동안 굳어진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아요.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에겐 아내의 변화가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그동안 좀 제 입장을 좀 고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완벽하다는 이런 생각? 제가 변하면 남편도 아마 같이 변해주고 여기 같이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내의 노력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격려와 동의를 받고 싶었는데 아내분의 이런 하나하나의 기록물들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부작용,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두 사람이 조금의 내려놓음, 그리고 두 부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담인 것 같습니다. 꼭 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남편의 알코올 문제도 아주 심각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맥주 전문점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술을 접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 문제고요. 술에 취했을 때는 단호하게 상황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을 평소에 지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부관계를 지키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